안녕하십니까. 이웃집 오빠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런 처음 기회를 주신 에코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대가 밤이라서 목이 잘,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A900 모델입니다. A900 모델. A900 모델이고요. 일단은 박스는 보시면 예, 설명이 나와 있고 좀 특이한 거라면 뚜껑을 열었을 때이 부분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 그래서 딱 닫으면 자석 힘으로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서 같은 게잘돼 있네요. 깔끔하네요. 굳이 뭐 따로 설명서를 안에 꺼낼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박스를 뜯겠습니다. 개봉을. 이렇게 플라스틱 싸져 있고요. 이 모델은 흰색이고요. 일단 단화와 상세 페이지 가보면 검은색 모델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은색보다는 흰게 더 이쁜 것 같고요. 이렇게 빼고 마우스 앞부분은 금색이네요. 금도금. 그리고 또이 선정리하라고 벨크로 되어 있고요. 이 선재질은 직물은 아니네요. 직물은 아니고 이거 양쪽에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게 뭐지? 특이한 게 붙어 있네요. 열수 있나? 무게추인가? 아, 이게 빠지네요. 여기에는 은색으로 에코 마크가 있고요. 아, 이 부분이 자석입니다, 자석. 이걸 무게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특이하네요. 이렇게요. 안 떨어지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PC방에서 이거 사용하실 때 많이 잊어버리겠는데요, 이거? 아, 아쉽네요. 여기에 뭔가 하나, 잠글 수 있을 때 뭐가 있었으면 찾을 수 있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누가 또 이거 샷건 치면 떨어질 텐데. 아, 아쉽다. 근데 생각이 기발하네요. 이거. 기발한 발상인데 이거 허허 버튼 휠 일단 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점자처럼 돌기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선이 꺼지는 게 아니고 키감은 그렇게 이게 키감이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 기존에 그 에코 그 낮은 모델들이 이게 누르는 키감이 너무 약간 좀 가볍거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약간 무겁습니다. A700도 약간 압력도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 뭐 품질 보증서에는 뭐딴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을 꼽아 볼게요. 자, 선을 일단 선을 꼽았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양쪽에 지금 LED가 들어왔는데 이게 잘안 보이시죠? 색깔이
지금 왼편 여기는 약간 보라색이고요. 여기 주황색입니다. 지금 여기 조명 때문에 이게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바뀌죠? 색깔이 바뀌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옆에, 여기군요. 보이시나요? 빨간색. 이렇게 계속 누르면서 바꿔볼게요. 요거는 안 바뀌고, 요것도 안 바뀌고, 요것도 안 바뀌는데, 요거 안 바뀌고, 여기서, 이 모델에서. 지금 이게, 요 모드에서는 누르면 색깔 바뀌게끔. 근데 아쉬운 게 위에서는 티가 안 나네요, 불이. 옆에서만. 이러면 내가 할때 불빛을 볼 수가 있나? 예. 일단 여기에도, 예, LED는 나오는데, 요 위쪽은 컬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컬러가 변하지 않아요. 예. 계속 눌러볼게요. 예, 위쪽은, 약 뒤쪽에 빛이 반사되는 건지 위쪽은 확 그리 변하지 않습니다. 옆에 것처럼.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예, 앞뒤 버튼. 예, 그래서 총 버튼은 한, 둘, 셋, 넷, 다섯 개, 5버튼입니다. 요거는 DPI 버튼. 위에 보면 여기 또 DPI 버튼이 있고요. DPI 버튼을 따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깔지 않으면, 예, 됩니다. 예. 이게 단계별로 DPI 수정이 됩니다. 가운데 있게. 예, 간혹 보면은 그 드라이브를 안 까면 이게 이 버튼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윈도우 10에서 예, 테스트하고 있고요. 와, 빠릅니다. 지금 다나와 설명란에는 DPI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부분은 마우스 미끄러지게 하는 밑판이고, 밑판도 깔끔하네요.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깔끔하죠. 그다음에 이 버튼이 제일 중요한 건데, 리포트 레이트 모드. 새로운 기능인가 본데요. 리포트 레이트 모드. 또 한번 설명 한번 볼까요? 상품 상세 정보. 리포트 레이트 모드. 보자. 일단 볼게요. 일단은 스위치는 없는 스위치입니다. 없는 스위치. 일시 백, 천만, 신, 백만, 천, 2000만에. 야, 2000만에. 이거. 2000만 원에 내구성을 자랑 없는 스위치.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PMW3389. 이게 핵심이죠, 센서. 그다음에 7스텝 DPI. 800에서 5000까지 7단계 DPI 설정 지원. 소프트웨어 이용 시 16000 DPI까지 가능합니다. 16000까지. 그럼 이거는 드라이브를 새로 깔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16.8 컬러 RGB 이거 말하는 거 보네요. 소프트웨어 6개의 기본 버튼과 바닥면에 2개의 기능 설정 버튼. 그러니까 요거까지 치면은 6버튼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하고 밑에 2개.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옆에 버튼의 설명인데,
제가 지금 다나와에 일단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차피 마우스의 광고에 거의 뭐두 가지 또 들어가는 게뭐 스위치 옵론, 그다음에 센서 높은 거 썼다 그런 건데요. 모드에 따라서 상태 표시 등에서 LED가 점등됩니다. 상태 표시등, 상태 표시등 125, 블루 250, 500, 1000. 아, 헤르츠네, 헤르츠. 이게 지금 흰색으로 보이네요. 이게 촬영할 때는. 이게 원래 실제 지금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주황색, 파란색. 이게 빨간색이면 125Hz, 블루는 250, 그린은 500, 네, 퍼플은 1000. 그렇게 해주는 거네요. 다이 속도 관련된 거라서. 이게 1초당,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면 1초당 신호를 보내는 수치인 폴링 레이트, 반응 속도의 값을 4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최대 1000의 빠른 응급 속도는 어느 한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임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을 맞춰놔야 되겠네요, 1000을. 예, 지금 이 보라색이고요. 예, 1000을 맞춰놓은 겁니다, 응급 속도를.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LED 바뀌는 거 하고, 그리고 딱히 이제 그게 강점이고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16,000 DPI까지 갈거 아니면 굳이 뭐 드라이버를 깔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게추 미포함일 때 100g이라는데, 무게는 이게 지금 6g으로 나와 있네요. 마그네 타입. 이게 자석인가? 잠깐만, 이게 판이 자석인가 이게 자석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자석인지 아니 이게 판이 자석인지 다른 새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철인데, 아, 안 붙습니다. 이게 자석은 아니고, 이게 자석이네요. 여기에 자석 있습니다, 여기에 자석. 이게 자석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리기 쉽겠는데? 저 에코 여러분들,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이거. 생각은 기발한데, 이거 이대 놔두면 다, 맨날 사람들 잊어먹고 막, 이거 따로 안 팔아요, 이거 따로 안 팔아요 물어보겠는데. 근데, 신박하네요. 아, 나 마우스 이때까지 사면서 추를 갖다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아, 신박한데. 다른 거 관련된 건뭐 AS 관련 그런 거고.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마우스를 쓸때 쓰는 분들이 말하는 게그 위에 센서가 12,000 DPI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보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유가, 사실 구형 제품인데, 이게 도대체 로지텍 몇 년이 된 엄청 오래된 제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뭐 느리거나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사람들은 이 잡았을 때의 느낌이 그런 거에 대한 대더 중요시 여기지. 이거 웬만한 속도만 나오면 프로게이머나 정말 민감한 분 아니면 잘못 느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5,000까지만 올려도 이 마우스 스크롤이 잘안 보입니다, 안 보여.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화면을.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꺾으려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잘 봐요? 이 조그만 사사삭 하는데도, 이래요, 마우스가. 이거, 게임할 때 이거 쓰겠어, 이래갖고? 이게 뭐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손이 있나? 손이 같이 보여야 되는데? 손이 잘 봐요? 마우스 커서 여기있죠? 깔짝입니다, 깔짝. 저기서 확확 가죠, 확확. 이만큼 움직이는데, 이 화면에서 저 화면을 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5천인데, 그럼 12,000이면,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천에서 한 2천까지? 그 정도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마우스는 위쪽 부분은, 예, 무광이라서, 예,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고요. 지금 이 부분도 금속 같은데, 잠시만요. 이걸, 아, 이렇게 안 빠질 때는, 예, 이렇게 치면 빠집니다. 예. 아, 플라스틱인가? 아, 이 플라스틱, 플라스틱 위에 뭐 발라놓은 거네요. 일단은 기존에 뭐 A7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버튼으로 다 바꿔놨고요. 이 앞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은데 뭐가 틀리냐면은 이 손을 지금 보시면은 곡선이 약간 밑으로 여기서 꺾여 있거든요. 꺾여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앞에서 보시면 되나? 이렇게 쑥 들어가죠. 쑥. 예. 그래서 여기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씹힘이 안 느껴지네요. 잘. 예. 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가 아예 저 이렇게 틈이 없는 제품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밑에 굴곡이 들어간 게 많이 개선이 됐네요.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약간 뒤쪽이 이렇게 굵습니다. 예, 뒤쪽이요. 요렇게요. 요거 로지텍이요. 거의 이제 마우스들은 거의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거의 뭐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거의 마우스들, 고급 마우스들은 승부할 수 있는 게 센서. 예, 센서입니다, 센서. 그리고 솔직히, 제가 물건을 팔더라도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그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프로게이머들 한번 쓰고 하면 또 그 사람들 그 방송 보는 사람 또 쓰고 싶어 하거든요. 예, 솔직히 우리가 이걸 언제 뭐 12,000 dpi까지 뭐 끌어올려 쓰겠습니까? 기껏해야 막 2,000, 뭐 민감하면 한 3,000 정도, 예, 그것까지 끌어 쓰겠죠. 일단은 가격은 현재 지금 다 나와서 얼마 지금 돼 있냐면 지금이 48,500원 돼 있네요. 48,500원. 이게 오픈마켓, 지마켓에도 48,500원. 예, 다 특이하게 48,500원 다 돼 있네요. 예. 48,500원. 예. 예, 맞습니다. 48,500원에 거의 지금 그리 되어 있고요. 아, 또 뭐를 또 해야 되나? 딱히는 뭐 지금 그렇게 뭐 특출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일 신기한 게, 어우, 이거 신박하네. 예, 잃어버리기는 쉽겠지만, 예, 그래 신박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그 추무게 조절을 그 사용자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박하네요 이거. 예.
이게 좀안 빠졌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안 빠졌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고요. 아우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 지금 12시 넘었는데 자꾸 말이 꼬이네요. 일단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묵직한 게아 이게 좀 너무 웃기네. 이 6g의 차이인가? 예, 어우 신박한데요 이거. 예, 일단은 네 리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뭔가 좀더할게 있나? 보니까 뒤쪽도 뒤쪽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넓게 펴졌네요. 지금 뭘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됐으라 봅니다. 신박해, 이거 동전. 이상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